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라입니다. 하이브 레이블 소속의 두 걸그룹 르세라핌과 뉴진스,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한 두 걸그룹은 같은 레이블 소속이지만 극명하게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그룹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총괄 프로듀서. 아이돌 그룹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총괄 프로듀서겠죠? 르세라핌의 총괄 프로듀서는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 의장이고,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는 SM의 디렉터로 유명했던 미니진 대표입니다. 방시혁 의장은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냈고, 미니진 대표는 SM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 NCT 등 모든 SM 아이돌들의 아트 디렉팅을 총괄했으니 프로듀서로서의 네임밸류는 두 사람 다 엄청나죠? 사실 두 사람은 함께 같은 걸그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미니진 대표가 SM을 그만두고 하이브에 입사할 때 세 가지 과제를 받았다고 하죠. 그중 하나가 걸그룹 런칭으로, 2019년 미니진 대표는 하이브 레이블이 된 소스뮤직과 합작하여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그때 뉴진스의 민지가 오디션 홍보 모델로 첫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미니진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뉴진스의 데뷔곡들인 어텐션, 하이보이, 헐트, 그리고 겨울 컴백곡인 OMG를 수집했다고 하죠. 그러나 미니진 대표가 수집한 음악들이 합작하기로 한 소스뮤직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미니진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독자적인 레이블을 운영하려고 했던 이유는 온전히 음악 때문이었다. 미니진 대표는 완벽하게 자신이 원하는 음악으로 구성된 음반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데요. 그래서 어두워 레이블을 설립할 때 유일한 협상 조건이 독립권 보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덕분에 하이브 내부에서 밋밋하다, 대중성 없는 스타일 등의 의견을 들었어도 자신있게 뉴진스의 음악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합작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독립된 걸그룹 프로젝트가 되자 방시혁 의장은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했는데요. 방시혁 의장은 방탄소년단을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있죠. 너 자신의 이야기를 해라, 자유롭게.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작곡과 작사에도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르세라핌의 멤버들을 모으면서도 강조했던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출발점이 달랐기에 두 그룹은 다른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스토리. 먼저 르세라핌의 뮤직비디오나 트레일러를 보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죠. 하늘을 향해 솟은 사다리, 지구에 떨어지는 유성 등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장치들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멤버들의 진짜 이야기였죠. 르세라핌의 멤버 섭외와 그룹 구성에서부터 생각한 방향성은 멤버들이 진짜로 겪은 일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안티프레자일의 가사나 이번 엄포기분의 트레일러 영상에서 멤버들이 과거 인터뷰로 말했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르세라핌의 노래와 무대에서 멤버들의 진심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반면 뉴진스는 현실적인 소녀들의 모습으로 이상적이고 추억 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텐션이나 하이보이에서는 현실 속 소녀들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녀들을 보여주었고, 디토에서는 학창시절의 모습으로 추억을 떠올리게 해줬죠. 뉴진스는 음악이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뉴진스의 노래와 무대는 가볍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죠. 그런 만큼 두 그룹 모두 다른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한 음악도 다릅니다. 퍼포먼스. 뉴진스의 음악이 편안하게 들리는 만큼 퍼포먼스도 칼 같은 느낌은 아니죠. 미니진 대표는 퍼포먼스 디렉터에게 기존 아이들의 칼군무를 벗어난 비전형적 프리스타일의 퍼포먼스를 팀 결성 이전부터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뉴진스의 무대들은 딱딱 맞아 멋있다는 느낌보다는 음악을 즐기며 예쁘게 노는 느낌이 강하죠. 반면 르세라핌의 안무는 강하고 힘있는 노래만큼 딱딱 맞는 칼군무를 보여줍니다. 퍼포먼스 디렉터는 칼군무로 유명했던 여자친구의 안무를 맡은 디렉터이고, 멤버들이 말하고 싶은, 가고 싶은 길, 무대에 대한 욕망, 잘하고 싶은 마음 등을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했기에 더욱 힘있고 빡센 안무들을 소화합니다. 그래서 르세라핌 멤버들은 항상 퍼포먼스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도끼 있게 완벽하게 소화하여 항상 멋진 무대를 보여줍니다. 5월 1일 컴백에서는 얼마나 더 빡센 퍼포먼스로 팬들을 놀래켜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같은 하이브레이블 소속인 르세라핌과 뉴진스가 왜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다른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준비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